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무더운 더위를 날려줄 매콤하고 맛있는 토종닭으로 만든 닭볶음탕입니다. 옹파라는 곳에서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냥 닭만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방목해서 제대로 닭을 키우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설문을 하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닭이 엄청 크고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이 이렇게나 커요. 1.5kg가 훨씬 넘을 것 같고요. 이런 닭을 손질하실 때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일단은 이 상태로 저는 한번 핏물을 제거합니다. 깨끗이 씻었고요. 이런 식으로 접어서 뚝뚝 소리가 날 때까지 연고를 끊어주는 거예요. 쉬워요. 적당히 먹기 좋은 크기로 일단 썰어주세요. 크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데쳐낼 건데요. 통후추 아주 수북이는 말고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소주 두 스푼 넣어주시고요. 된장 수북이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일단 펄펄 끓일 거예요. 펄펄 끓이신 후에요. 닭을 넣어주세요. 1차 씻지 않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부유물이 엄청 많이 떠요.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닭은 깨끗이 씻습니다. 몇 분 정도 하냐면요. 끓기 시작해서 한 3, 4분 정도만. 부유물이 뜨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네요. 그만 해주시고요. 깨끗이 또 헹궈 올게요. 다 넣어주시고요. 감자 5개, 당근 1개. 감자는 좀 작은 거로 모서리를 다 돌려줬어요. 당근도 마찬가지고요. 맛있는 뜨물을 꼭 이용해보세요. 뜨물이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요 정도는 돼야 돼요. 아예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마늘, 수북이 조리스푼으로 두 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추장, 밥숟갈로 너무 수북이 말고 두 개 썼고요. 만능진국이에요. 세 개에서 네 개 넣어주시고요. 까나리 하나 썼어요. 치킨 스톡이에요. 밥스푼으로 하나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우선에 3개 정도 넣어볼게요. 굵은 고춧가루예요. 뚜껑 닫아주시고요. 맛있겠다. 맛있겠죠? 된장을 깜빡 잊고 못 넣었어요.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깜빡 잊어버렸어. 맛술인데요. 맛술 은근히 넣어주셔야 돼요. 우선에 한 8스푼 정도 또 끓여주세요. 양파 작은 거 두 개. 양파를 넣어야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와요. 맛술 세 개 정도 더 써주시고요. 고춧가루도 한 스푼 더 썼어요. 대파 한 대 반 정도 듬뿍 넣으세요. 맛있겠죠? 청양 세 개 정도 썼고요. 붉은 고추 두 개. 표고버섯 다섯 개. 나머지 간은 구시다로 맞춰주세요. 후추 좋아하시면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저희는 음식을 단 걸 싫어해요. 그래서 설탕을 넣지 않기 위해서 이 양이 많아서 맛술 많이 썼지만 달지가 않아요. 살짝 달콤한 거 원하시면 설탕을 조금만 넣으시면 맛있어요. 더 맛있습니다. 근데 단 거를 음식 단 거를 저희가 싫어해서 저희는 여기까지예요. 국물하고 저는 표고를 좋아해서 항상 있거든요. 정말 명품이야 명품. 입맛 없는 여름에 딱 제격인 요리인 것 같습니다. 꼭 만들어 보세요. 칭찬 들으실 거예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